바위가 미끄럽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 김화공. 네네. 천천히 가세요. 네네네. 미끄럽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 그래. 자네도 좀 조심하시기. 네. 자, 위로 가시죠. 아이고, 여기가 어디냐? 물이 그냥 바로 바다로 뚝 떨어지는구나. 동양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해안 폭포, 정방폭포이옵니다. 정방폭포라. 정말 절경이로구나. 절경이야. 예전에는 네. 바다에서 배를 띄워 폭포가 떨어지는 형상을 바로 구경하기도 했었습니다. 아, 저 바다에? 여기 사진이 써옵니다. 아니, 이 섬은 뭐냐? 저기 보이는 섭섬이옵니다. 어, 섭섬이라. 아니, 근데 이게 이 색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그럴 리가요. 자세히 보이십시오. 뭐가 보이십니까? 무지개. 맞습니다. 무지개가 보이지 않습니까? 이 모든 것을 화폭에 다 담아냈습니다. 자네가? 그렇습니다. 허허, 이토록 섬세하게. 그렇습니다. 바로 저 화공 김남길이 옵니다. 그래, 김남길. 제가 최초로 무지개를 그려놓았습니다. 오, 그래, 무지개라. 자네 덕분에 말이야, 그 18세기 초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생생하게 알 수 있게 되었네. 네, 이외에도 성과, 진상, 방어, 군사, 경관 등을 그림에다 다 담아내어 보관해서 오니 다시 한번 갈까요? 네, 이외에도 성과, 진상, 방어, 군사, 경관 등을 정보 등을 다 그림에 담아두었으니 천천히 구경하십시오. 이 그림들은 유일하게 조선시대 제주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과연 국보급일세. 자, 밑으로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.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이, 미끄럽습니다. 저기가 섭섬이옵니다. 아하, 정말로 멋있구나. 야, 철경일세, 철경이야. 저거 옛날 배 모습인 것 같은데. 네, 그렇습니다. 큰 배는 저 섭섬 사이를 오고 지나갔었고 작은 배를 대어서 이 앞에서 폭포를 구경하곤 했었습니다. 아하, 내가 참 파도가 아주 대단하구나. 네네. 오이고. 자자자 이제 다 보았으니 들어가도록 하자. 정방폭포라. 과연 천하 제1경이로구나. 그리고 저 건너에는 천지연폭포와 천재연폭포라는 폭포가 두 개의 폭포가 더 있어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저 숲을 돌아서면 소정방폭포라는 곳도 있습니다. 그러하오. 그 역시 규모는 작지만 천하일색이 옵니다. 그렇구나. 어허, 내 일생 이런 구경을 처음일세 그려. 보십시오, 저 무지개를. 영롱하지 않습니까? 아하, 자네 눈에는 잘 보이는 모양일세 그려. 각도에 따라 요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저기 보시면 쌍무지개가 보이실 겁니다. 아하, 그럼 쌍무지개란 말인가? 네. 아하, 역시 아름답구나. 아름다워.